따뜻한 날씨에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간직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3일 동안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참여하는 이색적인 한복대회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안정진 기자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제1회 전주 한옥마을 축제 한마당이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복 입은 댕댕이 대회를 비롯해 시니어 모델의 끼자랑, 멋자랑과 효사는 큰 잔치, 향토기업 박람회, 향토음식 먹거리 마당, 강아지 펫기업 박람회 등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로 가득 차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고향, 전통의 도시 우리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수상도 좀 멋진 좋은 수상 꼭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고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강아지와 주인이 한 팀을 이루어 60여 개 팀이 참가하는 한복 입은 댕댕이 대회가 열려 매년 한복 모델 선발대를 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이색적인 한복 대회가 열려 문화와 맛의 도시, 관광의 도시 전주의 명성을 더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인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한복 입은 댕댕이 대회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 맛과 멋의 도시로 활성화하고자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해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 축제 한마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주춤한 관광사업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전주, 다시 오고 싶은 전주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